2004년생부터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텐트를 한번 싹 정리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거의 텐트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붙어있던 눈들도 다 치워주고 해서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지금 아직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따 저녁에 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냉장고야. 지난번에 제가 청소하러 올 때 이렇게 나무를 좀 잘라놨거든요. 이걸로 불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여기 화목난로에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는데 얘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요 접착제 사왔어요. 원래 이렇게 잘 떨어진다고 다들 이렇게 본드로 붙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텐트 안이 전체 이제 좌식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입식 모드로 좀 바꾸려고 해요. 지내다 보니까 파쇄석이 카펫 위로도 올라오고 신발 신고 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저 이너 텐트만 이제 좌식으로 사용하고 여기는 입식 모드로 좀 후다다닥 바꿔보려고 해요. 이 바닥도 그냥 빼주려고요.
들추니까 얼음 얼려있어요. 다시 이렇게 입식 모드로 바꾸니까 확실히 신발을 그냥 신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파쇄석이 자꾸 카펫 위로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그거 막 계속 안 치워도 되고 해서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거 세팅 바꿔놓고 벤이랑 한 1시간 정도 같이 침대에서 완전 꿀잠 자고 일어나서 지금 또 오늘 맛있는 저녁 먹으려고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원래 튀김가루 묻혀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새우랑 튀김가루랑 사면은 이 가격에 거의 몇 배라서 이렇게 낱개로 딱 먹을 만큼만 파는 게 있어서 이걸로 사와봤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이 튀김에도 양념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짭조름하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이 떡볶이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건데 거의 한 10봉지는 먹었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게 아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술을 진짜 못 마시는 편인데 가끔 그 논알코올 음료를 마셔요. 근데 이 하이네켄 제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오리지널 맛이랑 맛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즐겨 마시고 있어요. 제가 맨날 콜라 아니면 사이다 이렇게만 저녁을 먹을 때 항상 먹었었는데 술을 잘 마시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이런 논알코올 음료도 음료의 뭔가 대체지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뭔가 넓어진 느낌? 진짜 이 새우튀김이 대박이에요.
그리고 밖에 내놨잖아요. 엄청 차가워요. 이 차가움이 느껴지시나요? 알코올이 1% 미만이 함유되어 있대요. 알코올이 거의 없는 거네요. 일단 칼로리 부담이 적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먹기에도 되게 괜찮지 않나.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맥주를 마시는데 보통 이제 친구들이 따라주잖아요. 제가 뭘 모르고 이렇게 세운 채로 이렇게 받았었어요. 친구들이 누가 맥주 이렇게 받냐고 이렇게 기울어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아 몰랐는데 이게 세워서 따르면 거품이 엄청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눕혀가지고 하는 거구나. 웬 자? 침대 가서 왜 앉아? 어? 웬 침대 있잖아. 환기는 하면서 자야 되니까 침대 쪽은 내려주고 요 반대쪽을 열고 자려고요. 암박지에서 자면 평소보다 훨씬 더 잠을 잘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되게 늦게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한번 깼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계속 잤는데 거의 아무튼 너무 늦게 일어나서 빨리 아침 먹으려고 이게 맛있어 보이는 밀키트 있어가지고 새로 사왔어요. 단호박 크림 요끼라는 건데 이렇게 되게 귀여운 요끼가 들어있어요. 근데 양이 너무 적다. 어떻게 하는 거야? 오일이 필요하다. 잠시만요. 이제 아파하네? 이 요끼가 감자 반죽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래요. 제가 단호박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런 뭔가 처음 먹어본 단호박에 관련된 메뉴는 너무 다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뭘까? 오, 내 스타일이야. 이거 먹고 커피 하나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좀 짜가지고 물을 좀 넣었더니 진짜 완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단호박 수프에 진짜 그 뇨끼가 들어간 거라서 진짜 맛있다. 벤도 밥 먹고 있어.
전원생활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 별장이 있는 느낌이고, 네,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되게 좋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예쁘다 하면 이렇게 뒤돌아서 등을 보여줘요. 자기 이렇게 만져달라고. 그럼 저는 바로 가서 뒤통수에 이렇게 무슨 생각해? 제가 진짜 장박 텐트를 정말 많이 고르고 정말 많이 찾아봤었는데 벨 텐트 이렇게 몽골 텐트처럼 그런 모양의 텐트도 생각을 했었고 정말 안 본 텐트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터널 텐트로 면 텐트 있는 거 보고 이제 이 텐트로 정했는데 그때 중고 매물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로 데려왔는데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진짜 잘 쓰고 있는 텐트예요. 좀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 사방이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레탄 창이 좀 많이 나 있는 텐트라서 네, 너무 만족스러운 텐트예요. 다 정리하고 벤이랑 또 낮잠 자다가 이제 가려고 정리 뭐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놓고 가려고 해요. 이번 주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인사드려. 안녕히 계세요.